요즘에 팬톤에서도 제안을 하고 있는 이런 블루 컬러부터 시작을 해서 베이지 컬러, 와인 컬러, 블랙 컬러까지 네버를 딱 챙겨드리는데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게 패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이게 라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훨씬 좀 늘씬하고 날씬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이 원단이 굉장히 좀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너웨어로 딱 받쳐 입으시기에 너무 좋죠. 그렇죠. 따뜻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는 이너도 얇을 수는 없거든요. 바깥쪽에 아우터도 물론 보온성을 챙기셔야 되지만 예.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어가면서 이게 신축성이 말도 못하게 좋아서 좋았던 건 뭐냐면 살짝 구겨졌다가도 리턴이 되기 때문에 또 구김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판서를 지금 5% 넣어드려서 활동하기에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편해요. 편한데 편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카라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갖춰진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웜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는 뭔가 좀 은은하고 딱 기본 스타일이라서 자켓이든 퍼든 같이 코디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약간 V넥 스타일로 단추 포인트 이렇게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으니 가슴 라인을 조금 더 봉긋하게 살려주죠. 이 정도로 여유감이 있어요. 저는 앞쪽을 이렇게 약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둥그스름하게 한번 입어봤잖아요. 네. 얘를 꺼내서 입으면 얘가 이렇게 앞에 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꺼내서 바지랑 정장 팬츠랑 이런 식으로 딱 같이 입으셔도 괜찮아요. 라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허리 라인 잡아드리죠. 그리고 카라가 딱 있어서 갖춰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옆구리 이런 부분들 어디 하나 조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신축성이 끝내주게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하기 너무너무 좋고요. 네. 조금 뭐 두터운 뭐 자켓이라든지 패딩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우터랑 같이 코디하시기에도 그게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그레이 팬츠랑 약간 정장의 느낌으로 입었잖아요. 여기에 네. 그냥 청바지를 딱 입게 되면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청바지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런 이제 플리츠 스커트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코디하시기도 괜찮죠. 여성스럽고. 그 위쪽이 예쁘죠? 약간 셔츠 느낌이 네, 들어가니까 하의는 이것저것 입어보시면 그 느낌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게 바로 그렇죠. 이런 옷이에요. 네. 저는 올해 또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퍼 목도리들도 굉장히 많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웜으로 하나 딱 해주시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모임 자리에 가셨을 때 약간 코트라든지 베스트라든지 아우터랑 같이 걸쳐주시면서 코디하시기에도 괜찮아. 이쁘죠. 왜냐하면 안쪽에 소재가 살짝 도톰하기 때문에 겨울의 소재들의 약간 아우터랑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든 코트든 아니면 이제 밍크 코트랑 같이 연말 모임에 이렇게 이너웨어로 딱 받쳐있게 그게 괜찮지 않아요? 워낙에 소재가 좋고요. 패턴들이라든지 이런 컬러감들을 또 올해 이런 트렌드 컬러를 담아드렸기 때문에 네. 옷을 입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지수 씨 보여드리는데 네. 이쁘지 않아요? 와인 색상. 저는 이 정말 블라우스가 저도 많은 블라우스를 방송하지만 이 블라우스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정말 약간의 그 두꺼운 듯한 도톰한 느낌이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이 중량감이 살짝 있다 보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볼륨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는 볼륨감을 살려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밀도감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 데는 탁 하고 흘러서 우리 여자들의 몸의 라인을 그냥 이렇게 말라 보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해주는 그 소재감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